어? 애만 서울에서 낳고 좀만 있다 가면 안 되냐? 광주 출생 이게 미래의 비용이야, 비용. 얼룩이라고. 아빤 광주에서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나왔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마케팅 담당자는 강아지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귀엽게 표현하고자 허버버법을 사용하였으며 비슷한 단어 허버허버의 남성 혐오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좋은데 뭐랄까 아 진정성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 진정성이요? 이런 거는 뉘앙스가 관건이거든. 그러고는 집 앞까지 따라와서 제 얼굴 붙잡고 강제로 키스했잖아요. 네가 피해서 그때 키스 못했잖아. 이 뻔뻔한 새끼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어? 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때로는 슬픈, 또 뼈아픈 말들이 가득한데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윤성호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말 이 얘기를 먼저 깔고 시작하면 사실은 바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제목부터 독특한데 어떤 영화입니까? 저희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목 그대로 말에 관한 영화입니다. 네. 또 한국 사회에 좀 만연하고 있는 말들에 관한 영화고요. 그 말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감독님들이 조금씩 만든 옴니버스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형식도 굉장히 독특하군요. 예, 예. 보통 옴니버스 영화라고 하면은 네. 이제 각 감독들이 어떤 주제하에서 네. 이제 각자의 좀 재주와 원래 자기가 각자 생각하고 있던 테마들을 뽐내는 그런 구성이 많은데 저희는 좀 제가 프로듀서로서 네. 통제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제도 우리 사회에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냥 을들이 예. 을과 병이 정을 살짝 미끄러뜨린 이야기 폭력적으로 주먹과 뭐 이걸 예.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말과 합리성을 이렇게 도구로 삼아가지고 살짝 미끄러뜨리는 그런 풍경들을 좀 여섯 개를 모아봤습니다. 아, 그럼 윤성호 감독님이 다 디렉팅을 하신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예, 다른 여섯 분의 감독님이 계신 건가요? 예, 제가 프로듀서를 보면서 프롤로그 4분짜리 꽁트를 좀 보탰고요. 나머지 다섯 변의 에피소드를 각자 좀 다종다기한 활약을 하시던 감독님들이 하셨는데요. 네. 저희한테 좀 이제 핸디캡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핸디캡이죠? 일단 한 씬, 네. 한 장소만 찍을 수 있다. 한 에피소드당 한 씬, 한 장소, 그리고 세 명의 존재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동물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데 두 명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걸 6시간 이내에 촬영을 끝내셔야 된다. 그래요? 예. 그리고 스텝도 그 예. 감독이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는 스텝은 5명 이하다. 예.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예. 통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힘든 핸디캡을 창의력의 출구로 삼으실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예. 굉장히 독특한데 왜 그런 핸디캡 제약 조건을 설정하셨습니까? 예산이 적었습니다. 아, 돈이 없어서? 이걸 서울 독립영화제라고요. 예. 이제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되게 유구한 페스티벌에서 저희한테 소정의 지원금이 생겼는데 만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걸 잘못 만들면 오히려 민폐가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네. 하더라도 좋은 취지일수록 이제 함께하는 인력들한테 좀 민폐를 덜 끼치면서 네. 의미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감독들이 너무 부담 가지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핸디캡을 많이 드리면은 감독님들이 나중에 딴 데 가서 변명할 거리가 있거든요. 프로듀서가 그렇게 통제를 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핸디캡이 알리바이가 되길 바라면서 네. 또 근데 그 알리바이가 또 약간 오히려 창의력을 북돋길 바라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개봉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꾸준히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독립영화제 개봉 때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영화가 됐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 엄청난 화제작은 아니었는데 예. 저희가 드린 기간과 어떤 저희의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알차게들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6시간 만에 찍었다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말이야 바른 말이지 6시간 만에 어떻게 이거 찍습니까?
사실은 또 어떤 그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우리는 6시간의 드라마, 예. 5신, 6신, 10신도 찍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저희가 하나 어필하자면은 저희는 각 감독님들이 12분 정도의 에피소드를 예. 뽑아내야 되니까 6시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완벽한 구성의 12분을 뽑아내는 건 쉽진 않죠. 예. 그래서 그만큼 각본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요. 아. 또 12분 동안 한 신 한 장면도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대화가 그냥 티키타카 오간다고만 재밌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다른 층의 입체적인 의미들이 있도록 좀 애를 쓰셨습니다. 네. 그 여섯 편의 에피소드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살짝 흘려주시죠. 이게 각각 다종다기한데요. 예. 아까 제가 을과 병이 힘을 예. 모아서 예. 정을 슬쩍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싸우지 않고. 예. 그러니까 무슨 대기업의 회장님 같은 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 이제 대기업의 좀 뭐 관리직 네. 그리고 하청을 맡기는 하청업체의 뭐 대표 네. 이런 정도가 조근조근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핸들링할지를 얘기한다거나 네. 그리고 뭐 요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젠더 갈등 등 하면서 네. 어떤 언어가 이거는 뭐 누구를 혐오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슈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마케팅 관리자들이 또 사과문을 쓰는 10분 동안의 해프닝. 네. 그리고 뭐 저 지역 차별 이슈를 다룬 것도 있거든요. 태어날 손주가 전라도 본적을 갖게 됐을 경우에 네. 예전에 그 몇십 년 전에 겪었던 차별이 생각나가지고 그거를 간곡히 자기 딸을 만류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동물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젊은 커플이 동거를 하다가 연애가 깨졌을 때 네. 같이 기르던 반려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고양이. 네,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이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존재의 운명을 슬쩍 합리적인 척 조금 폭력적으로 결정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저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것은 프롤로그죠. 네. 하청업체와 대기업 과장의 대화인데 네. 왜 이런 설정을 만드셨나요? 사실 저같이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네.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하청업체 대표랑 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한 프로덕션의 리더잖아요. 리더인데 사실 이렇게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보다 투자를 하는 기업들한테 또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면서 또 자기가 얼마나 이 일꾼들을 같이 하는 스태프들을 관리를 잘하는지를 또 뽐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가 얼만큼 폭력적이 될 수 있는지를 저도 사실 저를 성찰하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대사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회심의 한마디를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노동조합 이런 거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최대한 죄수없게 생각하게끔 내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 선민의식이 있는 거다. 걔네들이랑 어울리다가는 남미 곤란한 거다. 기가 막힌 카피를 뽑아낸 거거든. 사람들이 남미 가는 건 좋아하면서 남미 되는 건 또 싫어하거든. 그게 아이러니거든.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예 싸울 생각을 안 먹도록. 막 우리나라에 전염병 돌고 홍수 터지고 물값 폭등하고 우리나라 물에다 잠겨도 나만을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우리 돈 벌어서 미국 가자. 응? 미국 가자. 네, 살짝 봐도 굉장히 재밌는데. 예, 예. 사실은 좀 이른바 뼈 때린다고 그럽니까? 저 자신한테 예, 예. 반성이 되는 부분도 좀 있네요. 왜 이런 대사들을 넣으신 건가요? 방금 그 자막에 도움이 만약에 있어야지 좀 들릴 정도로 네. 좀 막 울면서 얘기하는 커플이 있었는데 네. 커플들이 이제 지금 읊은 내용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에요. 기후위기, 네. 빈부 갈등, 양극화. 근데 그러고서 나오는 대안이 미국 가자. 그럼 이제 또 상대 옆에 여성도 그래 미국 가자고 울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우리가 되게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리는 것처럼 울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옳지 않은 답이 나오면서 그런 거에 좀 정도로 우리를 위무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이런 풍경들을 이제 그려보자고 했는데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감독님들이 각각 전혀 다른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대화들. 근데 다른 재미들 주셔가지고 저는 뭐 프로듀서로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사실은 요즘 악플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예. 남들이한테 공격을 받기 쉬운 민감한 주제들이잖아요. 다른 감독님들은 왜 또 이렇게 민감한 주제들을 건드리셨답니까? 예, 뭐 사실은 진짜 요새 말과 글로 갈등하는 거 댓글뿐만 아니라 정말 소셜 미디어로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들도 당연히 좀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좀 자신 있었던 거는. 네. 감독님들이 성의를 보이셨다. 어떤 특정 계층이나 부류나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순 또 이걸 만들고 있는 저희 자신부터 저희들이 관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오늘 관객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장면이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모든 장면이나 대사들 다 추천하고 싶은데 네. 가장 좀 보고 사람들이 아찔했다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지역 차별을 이슈로 예전의 지역 차별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네.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업데이트 돼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이미 그렇게 됐다고서 하는 부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어서 그 바로 옆에 지어지는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공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층위로 또 우리의 또 네. 차별과 모순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차별을 합리화하는 설명을 하려는 순간에 탁 인물들이 소거되고 네. 배경만 남는. 아, 그래요? 좀 관객들로서는 보통의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로서는 되게 난감한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영화를 좀 이렇게 상징하는 한 컷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소영 감독님 일찌감치 영화 드라마를 병행해 오셨죠. 전작도 이 정치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였다던데 이건 어떤 작품입니까? 이제 청와대가 예. 요새 유명무실해져가지고 관광지가 됐죠 이제. 네, 그래서 저희 시즌 2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마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용산으로 간답니까? 네, 그래서 이상용이라고 이제 줄여야 될 수 있는데 예. 말씀 그대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네. 김성령 배우님 있잖아요. 네. 저분이 문체부 장관입니다. 아. 극 중에서 그런데 이제 80년대 김연아라는 닉네임이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 출신의. 네. 보수 정당의 비례 초선을 지낸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뭐 개혁 뭐 정부의 장관으로 좀 얼굴 마담으로 임명된 장관이 어떤 평지 풍파를 겪어가면서 네. 성장을 해나가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크지 않은 드라마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또 이제 마리아 바른마르지 같은 네. 소셜 뉴스를 계속 다룰 만한 그런 힘이 좀 돼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묵직한 웃음을 주실 건가요? 계획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요새 우리 사회가 연애하기 좀 힘든 사회 같아요. 네. 그게 뭐 3포, 5포 이걸 떠나가지고 네. 서로가 서로를 좀 신뢰하고 믿기가 힘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은 하고 싶고 친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과대가 통폐합된 캠퍼스에서 벌어진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은데요. 컴퓨터 공학과랑 모델 전공이랑 통폐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요새 좀 어이없는 좀 통폐합이 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네.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리아 바른 말이지 다음 편도 좀 기대가 됩니다. 윤성호 감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